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많이 또 친구들, 오늘도 열심히 사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많이 콩만입니다. 저희 동네에요. 또 뚜벅뚜벅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제가 치팅데이입니다. 뭐 사전조사 어떤 걸 찍을까 뭐 이런 거 고민도 없이 제가 여태까지 영상을 250개 정도 찍은 것 같은데 예전부터 한번 가서 진짜 제 마음대로 먹고 싶은 거 마음껏 먹고 싶다는 생각을 좀 했었는데 아무 고민 없이 먹어볼까 합니다. 저번에 제가 고관의 숯불구이 영상 찍었었잖아요. 그 옆에 있는 가게예요. 예전에 허락을 한번 맡아놓은 적이 있는데 오늘은 사장님이 계실지 모르겠네요. 그럼 저랑 같이 떠나보시죠. 오늘도 1일 1왕 잊지 마시고요. 괜찮으시면은 구독,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그럼 식당 앞에서 뵐게요. 용! 어머니 안녕하세요. 저기 저 여기서 음식 시켜 먹으면서 저 혼자 먹는 것 좀 찍을게. 아, 이거 먹는 거 혼자 찍는다고요? 예전에 사장님한테 새벽에 허락 받았었는데 뭐 조용히 혼자 잘 먹고 가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잘 먹으러 갔어. 예. 좋은 세상이야. 아, 예, 삼각대예요, 어르신. 그러니까. 예. 이게 되게 간편해요. 짠, 여러분, 이렇게 김밥 천국 상도점으로 돌아왔습니다. 제가 여기는 자주 김밥을 사 먹으러 오는 곳인데요. 예전에 새벽에 사장님께 허락을 받아놔서 촬영을 쉽게 허락받을 수 있었습니다. 사장님 고맙습니다. 김밥 천국 상도점의 운영 시간은 새벽 5시부터 오후 12시까지고요. 요새는 코시국이라서 그런지 식사는 오후 10시까지만 가능합니다. 명차를 빼먹었네요. 현재 시각은 오후 4시 50분이고요. 점차 손님들이 한두 분씩 저녁 식사하러 오시고 계세요. 김밥 천국 상도점은 메뉴가 무려 100가지가 넘습니다, 여러분. 밑에 더 있습니다. 일단 종류가 100가지가 넘어서 많아도 너무 많잖아요. 뭘 먹어야 될지 지금 생각 중인데 오늘은 진짜 의식의 흐름대로 먹다가 뭐 땡기면 시키고 막 그럴 것 같습니다. 와, 진짜 이것저것 다 파니까 아, 눈이 미등그러게 생기네요. 주문 어떻게 할까요? 체크할까요? 아니요, 말씀하세요. 예, 스페셜 정식 하나랑요, 오므라이스랑요, 라면이랑요, 샐러드 김밥 주세요. 네, 샐러드 김밥은? 예, 비빔밥도 하나 주세요. 감사합니다. 그냥 눈이 가는 대로 본능이 시키는 대로 했습니다. 아, 일단 한 번에 나와야 돼요? 그냥 주세요. 주는 대로 제가 먹을게요. 신경 안 쓰셔도 돼요. 예예. 편하게. 예. 샐러드 김밥을 선택한 이유는 야채가 들어가지 살이 안 찌기 때문에. 오늘도 나무수저 세트 준비했고요. 땀 흘리지 말라고 수건도 준비했습니다. 여기 간판 좀 찍을게요, 이모님. 네. 감사합니다. 이거 앉으셔도 될 것 같아요. 먹고 안 잘라도 돼요? 네. 샐러드. 네. 감사합니다. 여기 주시면 돼요. 잘 먹겠습니다. 무슨 마법사 같으시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히 잘 먹겠습니다. 먹어볼까? 쫄면 제대로야. 진짜 맛있다. 비빔밥도 좀 비벼야지. 아, 된장찌개 먹고 싶다. 비빔밥에는 된장찌개인데 노른자를 터트려야 돼. 마음이 아파. 근데 맛있어. 사모님, 저요, 그, 된장찌개랑 새우볶음밥 주세요. 본능이 시키는 대로. 갑자기 먹고 싶어. 돈까스. 샐러드 김밥에는 사과가 들어가 있어요. 샐러드랑. 여기 전체 메뉴가 몇 개예요? 130개 130... 넣어요. 아,
이거 다 하실 줄 아시는 거죠? 김밥이랑 나가면 한 100. 아, 대단하다 진짜. 없는 게 없어. 8,500원에 세 가지 비빔밥. 자취방에 있으면 제일 먹고 싶은 음식 비빔밥. 그래요, 밥. 네. 저기 된장찌개 밥 안 주세요. 주세요. 아, 밥 그래요? 네. 제가 탄수화물이 부족해서. 예. 그냥 밥을. 예, 밥 달래요. 아, 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아. 내려요. 일단 라면 국물. 아우, 새우살 좋아. 아, 된장찌개 비빔밥 때문에 시켰지? 짜장면이냐, 짬뽕이냐, 된장찌개냐, 김치찌개냐, 끝나는 싸움이죠. 저는 된장찌개입니다. 된장찌개 진짜 좋아요. 노른자 먹었다. 아, 끝내줘. 된장찌개 때문에 쑥쑥 들어갑니다.
치즈 락볶이랑요. 잔치국수랑 또 있어요. 또요. 뚝배기 불고기. 사이다 어디로 갈 거 같아? 사이다 드시라고요? 네. 예. 사모님 저 질문이 있는데요. 여기에서 뭐 만들기가 가장 어려우세요? 뭐 만들기 가장 어려워요? 예, 개인적으로 궁금해서. 언니가 물어봐. 아니야, 언니 여기 뭐 만들기가 제일 어려운가 물어봐. 여기 메뉴 중에서 이모님이 개인적으로 제일 만들기 어려운 게 뭐예요? 전 너무 궁금해서 그게. 여기서 드시면 2,500원이고요. 뚝불 같은 이런 거지. 뚝불 같은 게 어려워요? 뭐 철락 같은 것도 있고. 철락. 철락? 철판다. 아, 철판 시리즈가 만들기 번거로우시구나. 그건 시간도 많이. 아, 그래서 전 앞으로 여기 오면 철판 시리즈는 안 먹을게요. 아니요, 그거 아니 철판이 안 좋은 거 맛있어요. 아, 제가 해산물 그렇게 많이 선호하지 않는데 유일하게 좋아하는 거 새우. 아, 고등어도 좋아한다. 맞아. 된장찌개 만나면 다 맛있어. 예술이야, 예술. 어머니 이거 그릇 드릴게요. 네. 조심하세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다 나왔나요? 한 가지 안 나왔어. 단식. 아, 맞다, 맞다. 감사합니다. 예. 간장 좀 넣어서. 아주 잘하네. 빵이랑 어묵이랑 썰어서 들어간 게 너무 좋다. 우와. 너무 많은데 괜찮나요? 저 먹어도 돼요? 감사합니다. 어이, 역시 시장 인심 최고. 와, 해물파전이네 이거. 이거 감사해서 어떻게 먹냐. 해물파전 이렇게 또 감사히 챙겨주셨어요. 이거 아까워서 어떻게 먹냐.
이거 해물파전 메뉴에는 없는 거잖아요. 이거 해물파전 네. 메뉴에는 없는 거잖아요. 고맙습니다. 아, 치즈가 꾸덕꾸덕. 아, 체다 치즈 미쳤음. 여기 저기. 아, 너무 맵지도 않고 딱 좋아요. 양배추밥, 물떡, 미떡, 삼떡, 어묵, 라면, 계란 반점. 노른자 국물에 묻혀서 짠. 그래서 김밥 천국 라볶이는 진리야. 잊혀졌던 샌레드 김밥 꼬투리. 떡볶이 국물에 이거 제가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마니 형 떡볶이 언제 먹어줄 거야? 저 그 외침을 다 들었습니다. 좀 식을 때까지 기다렸어요. 여러분 죄송해요. 아, 된장찌개 미안해. 너도 기다려? 된장찌개 너 한 그릇 말할게 내가 일단. 끝내주지 아주 그냥. 바지락. 기다리게 해서 죄송해요. 아. 너무 맛있다. 아. 아, 맛있다. 어. 감사합니다. 가만히 있으면 못 나갈 것 같은데.
집에 집에 못 갈 것 같은데요, 계속 있으면. 된장찌개가 참 좋아요. 어쩔 수 없어. 스테드셀러. 미역줄. 아, 단짠 너무 좋아. 잘 먹었습니다, 파전. 뚝불이, 뚝불이. 우리 똑 부러지는 뚝불이. 잘 먹었다, 진짜. 제 수저 세트를 먼저 챙기고 130개 넘는 날 했죠? 네, 한 더 넘으세요. 120개. 130개? 120개? 네. 120개? 네. 알겠어. 많이 줄었어요. 네? 많이 줄었어요, 그럼. 진짜요? 지금. 아까 보셨다시피 오늘은 그릇을 바로바로 드렸기 때문에 그릇종이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 구독자 여러분 덕분에 이렇게 제가 김밥 천국에서 천국을 경험하고 갑니다. 저희 동네여서 그런 게 아니라 인심 푸근하고 맛도. 오늘도 우리 구독자 여러분 덕분에 이렇게 맛있는 음식을 먹을 수 있어서 정말 행복합니다. 하루하루 진심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지내고 있습니다. 날씨가 점점 더워지고 막 비도 오고 막 그러잖아요. 에어컨병 조심하시고 옷한 번 잘 챙기고 다니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저는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오늘도 광미어 드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안녕. 뿅 뿅. 밥이 없어. 밥 네, 없어. 라면. 제가 너무 먹었어요. 어떻게 나와? 테레비 나와요? 핸드폰에 나와요? 핸드폰. 핸드폰은 어떻게 해요? 유튜브 요거 치면 나와요. 아, 네. 알려드리고 갈게요. 네. 네. 어휴, 그럼요. 뭐 먹었는지 계산해야겠다. 자, 한번 해볼게요. 제가 저거 보니까 어머님이 주신 계산표랑 딱 500원 차이 납니다. 어머니가 500원 깎아주셨어요. 슈퍼전 갔다 올게요. 7,800원입니다. 이것도 하나만 더 주세요. 승인이 완료되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우와, 무겁다.
가야겠다. 55,500원. 맞아요, 이거? 네, 55,500원. 500원 빠졌어. 아, 예. 기사님. 55,000원? 55,500원. 아니, 괜찮아요. 아, 500원 더 받으세요. 55,500원. 예. 아, 좋다. 555. 500원. 감사합니다. 적어준 거 핸드폰 보여드릴까요? 거기 바로 들어갔습니다. 여기 보면은 눌러서 이거 저예요. 아, 전데 여기 옆에 고관에서 불구이 거기도 있어요. 아. 저 여기 살아요. 아. 여기 자주 와요. 10번, 아무리 전번에 왔어요. 열 번도 넘게 왔어요. 여기. 아, 여기 계속 보면 있어요? 네, 이거 다 저예요. 아, 그럼 저녁에 와서 내 집에 와서 봐야지. 그러면은 이번 주 일요일날 올라와요. 이번 주 일요일날 제가 편집 열심히 해서. 아, 예. 그럼 또 이래 뭐 좋아요 눌러야 돼요? 어? 아, 눌러줄게요. 또 알았어요. 또 우리 혜민이랑 우리 식구들한테 다 얘기할게요. 아, 진짜요? 예, 네, 우리 가게 뭐 우리 가게도 보고 하면 되잖아. 우리 사랑합니다. 예, 네, 고맙습니다. 이거 좀 드세요. 뭐예요? 있어요. 아유, 있어요. 가위 있어요. 아유, 이거 저 자취 생이라서 먹지도 않아요. 아, 나 좀 이거 참외랑 이거 신제품이래. 이거 네. 피로 회복에 좋대. 네, 감사합니다. 갈게요. 네. 가볼게요. 네. 네. 아이고, 저도 잘 먹었습니다. 와, 저 지금 맛있게 잘 먹어서 기분이 좋아 죽겠습니다. 이렇게 먹었는데도 5,500원, 아, 55,500원이라니. 어느새 저녁이 어둑어둑해져 가는데, 여러분도 오늘 하루 유난히 더 고생하셨고요.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또 뵐게요. 항상 고맙습니다. 안녕. 광만이, 광만이.